벌써 1919년도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오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재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와서 주님께서 주신 것 누리다가 다 내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더 모아보려고 예를 쓰고 이 재물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부하게 살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은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은 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하게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하고 애써서 부하게 됐는데 그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함정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많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이것은 결단코 교만해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재물에 두었다가 이 재물 때문에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977년 당시에 10억이라면 엄청난 재물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돈을 더 모아보겠다고 6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는 그 많은 재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재물이 아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전 재물 재산을 바쳐 주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멘 소리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지만 재물을 다 드리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자기 생명을 생명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강도 앞에서 돈을 뺏기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있다가 죽는 일도 있고 온갖 얼음물 당하는 병신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입을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에 부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모아온 재물 이것을 가진 자는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돈은 이 재물은 많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소망 두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 부자가 내가 너무 이번에는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창고를 더 짓고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편히 쉬자. 그야말로 얼마든지 오래 살면서 부를 누릴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소망을 재물에 두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앞길에 대해서 그저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편하게 사는 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1923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재벌가들이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라는 호텔에 모여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부호들이요. 그들은 9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계 최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삽과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과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홈슨, 또한 밀회사 사장인 아드 커튼, 뉴욕의 증권회사 사장인 리처드 휘프니, 내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풀, 윌가의 맥주회사 사장 제스 니브모어, 세계 최대 전매회사의 사장이었던 이반 크레부크, 그리고 국제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헤어진 지 꼭 25년 후에 1948년에 그 부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삽은 결국 파산해서 5년 동안 나무 빛을 지고 살다가 죽었고,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설은 최후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국외로 도망해서 객사하고 말았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홈슨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고, 밀회사 사장이었던 아드 커튼은 결국 파산당했으며,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리차드 히프니는 싱싱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죽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었던 알버트 폴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면을 받은 후 무직으로 살다가 죽었고, 맥주회사 사장이었던 제리 리브모아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전매회사의 사장이었던 이반 크레부크는 불의의 객사를 당했고, 국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도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볼 때 바로 주께서 주신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가진 만큼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잘 균형을 맞춰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쉴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본 롯과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들판을 산하를 바라본 아브라함, 우리의 눈에는 비옥한 옥토가 더 좋아 보이지만은 롯은 결국에는 다 빼앗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떡만 봐도 제사 지낼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모일 때마다 모인 선에 우리는 예배드리자,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선한 행위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내 재물을 써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돈의 위험성을 깨닫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며 주의 선한 사람을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깨닫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해 봐야 됩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본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선한 마음, 주의 선한 사업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되 교만하지 말고 재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며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